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553페이지 건축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건축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가로 1번부터 보면 되는데 1번은 참고로 보시고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 보면 건축선의 내용이 나오죠. 건축선이 뭐냐? 그러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 선에 따라 줄 것이고 건축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그런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가로 3번 앞에 다 예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외. 그때 소요 넓이는 4m다 이렇게 하세요. 소요 넓이의 몸치는 넓이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 그가 도로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넓이의, 소요 넓이는 4m죠. 그것의 2분의 1, 그러면 2m죠. 2m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 이 선이 건축선이 된다.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넓이에 해당 수평거리 갖다 줄 것이고 4m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요 넓이가 4m죠. 소요 넓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 보시면은 그 앞페이지 553페이지를 한번 볼래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의 건축선. 그 그림을 보시면 도로 폭이 지금 2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요 넓이 미달되는 도로인데요. 소요 넓이가 4m니까요. 이렇게 소요 넓이에 몸위치는 2m짜리 도로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소요 넓이인 4m를 확보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대지, 왼쪽에 있는 대지 안에 각각 얼마만큼 후퇴해서 대지 안에 딱 선이 그어지냐.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서 각각 2m씩 후퇴합니다. 그걸 소요 넓이의 2분에 해당 수평 거리만큼 물러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2m, 왼쪽으로도 2m, 총 합해서 4m가 되도록 강제하고 있죠. 이때 대지 안에 그렇게 건축선이 딱 확정되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대지 부분은 지상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지 못합니다. 담장 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그 대지 있잖아요. 그 대지 면적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54페이지 한쪽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가 있고요. 한쪽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죠. 그리고 도로폭은 소요넓이 4m가 보되는 3m짜리가 있네요. 이렇게 소요넓이 미달인 도로인 3m짜리하고 한쪽에만 대지가 잡아있고 반대쪽에는 경사지, 하천 등이 있다. 그럴 때는 이 도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인 4m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총 4m를 확보하도록 하게 되죠. 이때 대지 안에 확정되어 있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것도 알아십시오. 가로 4번. 도로 보통에 있어서의 건축선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통과하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을 좀 알아주십시오. 동그라미 1번 보면 특특 시장구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역에서 4m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도시에다 줄 것이고 4미터 이하 그 수치 알아십시오. 그래서 4미터를 암기해야 되는데 도시에다 줄 것이고 도시액이 4자니까 4미터 이렇게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중요표 이 저음료 했던 것인데요. 서요들립 미달도로의 건축선 그리고 도로버튼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그 면적은 대지 면적을 산정한 경우 제한다. 그러나 지정건축선 가로 5번 1번에서 봤던 도시에서 4m까지 대지 안에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지정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그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밑에 1번, 2번 있죠. 마지막에 3번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자안에서 가로 1번, 2번 별표 3개, 3개. 이 건축물과 담장을 할 때, 건축물과 할 때 건자 앞에 다 지상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상, 땅 위입니다. 땅 위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차량 통행이 없는 땅속, 이걸 지표 아래 부분이라는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바로 건축물과 담장의 부분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어디 부분은 지표 아래 부분. 지표 아래 건축 및 담장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는 것. 땅속은 넘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도로면에다 체크. 도로면입니다. 지표면이 아니고요. 도로면을 기점으로 해서 지상 4.5m 이하 수치 암기하시고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서 교통 원활함을 도모해 나가도록 규제한다는 것. 4.5m 이하 이 수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건축선을 좀 잘 받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건축선. 이 건축선이란 것은 도로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지상에서만 적용합니다. 지상. 그리고 지하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지하를 지표 아래라 합니다. 그래, 도로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통해서 건축할 때 규제하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건축부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소요 넓이가 4m를 의미하는 것이죠. 4m. 그래, 이렇게 4m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다. 그때 이 대지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근데 이쪽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때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 이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도로가 있다. 또 여기 대지가 있고요. 근데 이 도로는 소요 넓이의 몸치는 2m밖에 안 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요 넓이의 몸치죠. 소요 넓이 4m 못 되죠. 소요 넓이의 몸치는 이런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 이 대지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자 소요 넓이를 대지 안쪽으로 확대하도록 합니다.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소요 넓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만큼 후퇴해서 이걸 건축선이다라고 정해서 건축을 하도록 규제하고요. 여기도 소요 넓이의 2분의 1, 그러면 2m가 되겠죠. 이만큼 후퇴해서 여기는 지상에 건축물도 건축하지 말라. 담장도 숙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주인이 갑이다. 그러면 갑선 자기 대지니까 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지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는 것. 땅속은 넘어도 됩니다. 이 땅은 을 것이다. 그러면 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대지에 따라 이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바짝 배치해서 나갈 수 없고요. 이 대지 안에 건축선이 이렇게 확정되었으니까 건축선 이렇게 확정되었으니까 이 을은 자기의 대지라도 이 파트, 이 부분은
지상에 따 건축물 담장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표 아래 부분 지하층은 이 건축선을 넘는 구조로 해도 돼요. 넘어갈 때 여기까지는 자기 땅이니까 여기까지는 땅 속에다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이하의 자기네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빨간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래서 값은 이 길이 해가지고 이 대지 면적 계산하면 되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해서 이 사각형 면적인 대지 면적 계산하면 되죠. 이 공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것. 그리고 자 이렇게 이쪽에는 경사지가 있다. 다시 이렇게 여기가 경사지가 있다. 뭐 하체 있다. 철도 솔로부지가 있다. 그리고 도로가 있다. 이때 이쪽에는 장래에 더 이상 도로로 확장하기 좀 힘든 땅들이죠. 공간이죠. 그래서 이 도로 폭이 2m밖에 안 된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이렇게 있다. 이것은 병동일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도로 폭이 소요 넓이에 못 미치고 있죠. 소요 넓이에 못 미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도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얼마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이다라고 그대로 하고 있냐? 소요 넓이. 그러면 4m죠. 4m만큼 후퇴한 선을 대지 않았다 건축선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병이 대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병의 땅입니다. 그래 이 병이 자기 땅이니까 이 공간도 자기가 소유권자가 돼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권능, 수입권능, 처분권능이 혼일되어 있잖아요. 이 권능 중 지상의 땅은 자기 땅이라도 사용수익권을 마음대로 행사해 못해. 여기다는 건축물 담장을 축조해서 안 돼. 빨간 부분은. 그러나 이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서 지표 아래 부분은 여기다 지하층을 넣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병도 자기의 대지면적 계산할 때 이 빨간 부분은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하고 이것 길이하고 이 길이에서 이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래, 도시역 있고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인데 도시역일 때 한해서만 그 도로가 설령 이렇게 4m 이상의 도로가 있다. 소요 넓이 이상의 도로가 있다. 이 도로라 합시다. 그래, 도시역 있고 관리적 있고 농림적 있고 자연 보존이 있는데 이 도시적의 시가지 정비차 또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이 대지들 합시다. 대지가 있는데 이 도시역에 한해서는 도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지 안에 최대 4m까지 못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대지 안에다가 지정을 해서 건축선이다라고 지정해서 고시해도 됩니다. 이때 후퇴할 수 있는 거리는 최대 4m까지만 후퇴할 수 있다는 거 암기하시고 이때 이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때 이 하나의 대지면을 계산할 때는 이 전체 면적을 가지고 대지면 계산해요. 그래서 지정 건축선이 있다. 이렇게 지정 건축선이 있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이 부분도 전체 대지면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하나의 대지면적을 계산해요. 그래서 건폐용률을 정의합니다. 다만 여기 대지 안에 건축선이 지정 고시했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빨간 부분은 이 대지 소유에도 지상에 따른 건축물 건축할 수 없고 담장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지표 아래 부분은 넣어도 된다는 땅속은 들어가도 됩니다. 이걸 잘 봐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걸 보냐. 556페이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나와 있죠.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드드득 흔들리죠. 그러면 잘못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바로 붕괴돼서 인명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서 안전하게 건축을 하도록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요. 내진 설계 대상을 아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일본은 대부분 지진이 발생하니까 대부분 건축물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것만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주는 해당 설계로부터 그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신고를 할 때 그 확인서를 허가권 제출하는데 오른쪽에 1번부터 9번까지는 좀 받으십시오. 이걸 바로 내진설계 대상이라고 해요. 내진설계 대상은 어떤 거냐? 층수가 2층 이상이다. 그러면 내진설계해라 이렇게 돼요. 다만 목구조. 목구조는 나무로 된 집입니다.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는 500. 그래서 목구조의 건축물인데 층수가 2층이고 바로 연면적이 400이다. 그러면 내진설계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상 아니죠.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축사 창문실에서는 규모가 얼마가 됐든 내진설계 대상은 아니다. 3번 높이가 13m 이상, 참마 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10m 이상이면 내진설계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 8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된 포, 차양 등이 예배구 중심선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때 그거 받으시고 9번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주택의 종류가 주택법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죠. 주택법은 6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기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4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 공동택 4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으로 가면은 기숙사는 주택 아니다, 공간도 아니다. 그래서 3개, 3개, 6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거 아시고. 자, 이제 금방 이런 것들이 내진설계 대상이니까 주택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 내진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아시오. 2층 이상, 목구조 3층 이상, 연면적 200, 목구조 500, 그리고 높이가 바로 13m, 차원 높이 9m, 그리고 기둥과 거리가 기둥과 기둥과의 사이 거리가 10m 이상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58페이지 가로 4번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설계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사의 자격만 있어도 설계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돼요. 그런데 이 설계자인 건축사보다 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구조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 그래서 설계자는 구조안전을 확인을 하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할 게 있다. 좀 규모가 큰 것들이죠.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형 건축물, 준다중 건축물, 3층 이상의 필통식 건축물 이 정도. 이런 것들은 바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꼭 받아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구나. 자, 559페이지 방화주거에서 건축전에서요 가로 1번의 내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방화주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고자 지정한 장소로서 방화주거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을 적법하게 건축할 때에 세 가지 부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화구조라는데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다. 어디냐? 지어구조부, 지붕, 예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그다 체크.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방화주거 안에 공작물인 간판, 강고, 탑, 그리고 그 3m 이상의 공작물, 그리고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이것들은 지어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그 정도.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잘라버려요. 불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하는 재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561페이지 561페이지 보면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이 나와있죠. 가로 1번 보면 의료시설 병원이죠. 주로 노후자시설 아동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죠. 공동택 우리 국민들이 평안한 주공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공동택이죠. 장례시설,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이 많이 머무르는 장례시설. 그 다음에 제1종, 근생종, 산후조리원. 그리고요, 이런 것하고 옆에 유락설,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공장, 자동차 관련성 정비공장, 이런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다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승인할 때는 이런 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예외가 있죠. 공동택 중 기숙사하고 공장. 이 공장하고 공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 있죠.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 이 정도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공동택과 유락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이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m 이상의 건축물이죠.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이죠.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 공동택하고 유락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은 허용돼요. 예, 그런데 부산 앞바다에 무슨 그 해운대 앞바다에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세운다. 이런 것들이 초고층 건축물인데 그런 초고층 건축물에는 위층은 아파트 같은 것을 집어넣고 공동택, 밑에 층은 유락실을 넣어가지고 애국관광들 유치해서 그것을 놀게 하고 잠을 또 재우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말입니다. 다만 공동택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유락실을 이용한 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 방화 등 주관적을 보장하며 솜, 악취 등으로부터 주관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공동택과 유락실을 같은 초고층 건축물 안에 다 함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이 정도는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가로 4번을 보시면 소방관의 진입창 이거 하나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다만 대피 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는 그렇게 바로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필요 없다. 대피 공간이 있으니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경우도 바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문은 없다. 받으십시오. 예, 비상용 승강기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요. 대피 공간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범죄 방해 나 있죠. 국토교통부장은 범죄 예방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물 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할 대상이 있죠. 1번 다가구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종 근생종 일용품 판매 소매점, 2종 근생종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문화및 집회설 중 동물원 식물은 제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 도서관을 제한 교육연구시설, 노지화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기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도 되겠네요. 566페이지. 566페이지 가면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에서 가로 1번, 2번, 3번을 잘 받으실 것. 가로 1번 보면 피난연구역 설치해서 고층 건축, 고층 건축물 뜻은 우리가 공부했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건축물인데 그런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그 정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가로 2번과 3번 중요표. 자,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뜻은 아셔야 되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는데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그 다음 줄 거예요. 피난 안전 구역을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몇 개 층 이내마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설치해야 되냐 이겁니다. 숫자를 암기해두세요. 최대 30개 층마다 그 말이죠.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회층마다 이렇게 여기까지 30층이다 그러면 이 안에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라 그 말이죠. 30회층마다 이렇게 30회층. 30회층. 그러면 이 건축물이 딱 50짜리다. 50층짜리고 그러면 이것은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이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냐? 바로 30회층마다니까 30회층이 여기가 30층이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록 60층이 아니라 50층밖에 안 되지만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피난. 최소한도 두 개선 넣어야겠네. 30회층마다 1교수 이상 넣으니까요. 자, 그래. 이상은 자유니까 한 개만 넣겠죠. 한 개. 그래서 30회층마다 한 개 이상은 넣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30을 가로 쳐놓고 2를 가로 쳐놔서 출제를 한 바 있어요. 몇 개층마다 몇 개 수상 설치해야 되냐? 30개층마다 1개 수상 설치해야 된다. 입니다. 그런데 가로 2번, 준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 뭡니까?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죠. 그러면 준 초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되냐? 30층 이상이고, 30층 이상이고, 바로 49층 이하이며, 그리고 높이가, 건축 높이가 120m 이상이고, 200m 미만인 것이죠. 200m 미만이니까 199.99 이렇게 해서 아무튼 200m 미만입니다. 이걸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죠.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전체 층수 대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위아래 5개층 이내에다가 1개 수상 피난 안전구역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근당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피난 안전구역을, 그 말했다 포인트, 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게 층수가, 이 건축물이 층수가 49층이고 높이가 200m다. 이러면 뭐가 될까요? 이건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30회층마다 1개소 이상의 핀 안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한도 핀 안정을 몇 개소 넣어야 되냐? 하나, 두 개 넣어야 돼. 최소한. 그리고 그 공간은 핀 안정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층수는 49층인데요. 높이가, 건축 높이가 바로 199.95m다. 그럼 이건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라 준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몇 개소만 넣어도 합법적이냐? 1개소. 그래, 이 건축물 전체 층수 대비 2분의 1 층의 위아래 상하 5개층에 냈다가 1개소만 딱 넣으면 되죠. 1개소. 그러면 어느 게 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이익입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게 훨씬 건축병 면에서 바로 이게 나은 거죠. 이건 두 개 만들어야 되고 하나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초고층으로 하느니 바로 준 초고층으로 해서 피난 안정을 하나만 만들어도 되니까 대부분 50층짜리는 별로 없어요. 49층이면서 199.9m 이런 건축물이 많습니다. 왜? 피난 안전구역 때문에. 이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었다면 이 피난 안전구역은 그 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다는 것.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네 가지가 있죠. 지하층 면적 무조건 제외주고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제외주고 이런 초고층,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외하고 대피공간도 제외를 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주PP는 제한다 이런 것들 떠올라대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지주PP 제한다 이런 걸 생각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67페이지. 567페이지는 난간 설치가 나와 있죠. 자, 난간 설치를 보죠. 옥상에 올라갔다 우리가
그러면 잘못하면 난간 쪽으로 나가서 바람 이렇게 쏘이다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옥상 광장에는 바로 난간을 설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 5층에 있는 노대, 노대랑 무슨 건축물 에벽에서 돌출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바람도 쐬고 저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노대인데, 이런 노대도 사람 나갔을 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난간을 설치할 때 노대에 사람이 못 들어가겠다, 막아놨다, 출입로가 없다, 출입문이 없다 그러면 굳이 설치는 없지만 사람이 그쪽 나가도록 출입문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바로 난간의 설치모가 있는데, 난간 높이는 1.2m다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가셔서, 자, 568쪽을 보겠습니다. 568쪽, 가로 4번을 보겠는데, 헬리포터가 뭐냐면은 헬리콥터 이착륙장입니다. 헬리콥터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헬리콥터란 말이에요. 헬리콥터가 이렇게 이착륙하잖아요. 그래, 요즘에 대한민국 헬리콥터는 추락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헬리콥터 태워진다 해도 절대 타지 마세요. 절대 타지 마. 날아다가 톡톡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헬리콥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잘 관리를 못하고 있다든가. 부품을 사다가 바로 제때때 정비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써버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헬리콥터가 수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 절대 타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 헬리콥터 이착륙장, 이게 바로 헬리포터입니다. 헬리포터. 헬리포터는 건축물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자, 봅시다. 층수가 11층 이상이 건 이상입니다. 이 건축물 층수가 쩌쩌쩌 있는데, 이 층수가 11층 이상이어야 돼. 여기까지 11층이라 합시다. 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 여기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정부터 이상일 때에는 건축물 옥상에 바로 건축물 옥상이 가로 박스 안에 평지붕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됐다 그러면 옥상에다가요 헬리콥터를 만들어야 돼요. 헬리콥터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헬리포터는 이렇게 만듭니다. H자 같이. 그래서 여기에 이 다리가 딱딱 앉으죠.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게 봐봐요. 이게 뭘 같이 보여요? 11 같이 보여있죠. 그러니까 헬리포터는 건축물의 층수가 몇층 이상일 때 나오냐? 11층 이상.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 적합계가 1만 종부터 이상인데 평지붕으로 됐다 그러면 옥상에다 헬리포터 넣어라. 만약 이게 경사층으로 됐다면 지붕 아래다 대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핑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공간은 대피 공간의 면적은 용적률산 역시 연면적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9페이지 가로 3번 가구간 세대간 소음 방종 경계벽과 층간 바닥 설치 대상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그건데 요즘에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과 많은 그 희생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소음 방종 층간 바닥을 설치해라. 소음 방종 경계벽을 설치해라라고 의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가구간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을 설치해라. 어떠한 건축물 때 소음 방종 경계벽을 설치냐? 1번.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공동택 중 기수업 뺀 아파트 다세대의 각 세대 간 경계벽은 소음 방종 경계벽으로 넣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숙사는 침실간, 병실은 병실간, 교실은 교실간, 숙박실은 바로 객실간, 경계벽은 소음 방종으로 넣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산후조리원의 경계벽도, 바로 임산부실 간 경계벽이라든가 신생아실 간 경계벽이라든가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도 소음 방종 경계벽으로 넣어라. 경계벽으로. 그다음에 리을 그 제2종 근생종 다종생아실로 호실 간 경계벽도
노인 복지주택의 각 세대 경계벽도, 노인 요양시설 호실간 경계벽도 바로 소음 방종 경계벽으로 넣어야 된다. 2번에 다음에 해당 건축물의 층간 바닥, 화장실 바닥은 내두고요. 제하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2층에서 아래층으로, 2층에서 아래층 막 소음이 전달되고 있죠. 왜? 화장실 바닥은 소음 방종 바닥을 넣으라 하면 다음에 누수가 일어날 때게요. 밑에 층에서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에 막 물이 난리 났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음 방종 바닥을 쳐버렸다 그러면 공사할 때 그물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은 소음 방종 바닥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바닥을 제한 나머지 건축물의 층간 바닥은 바로 소음 방종으로 설치하는데, 그 건축물이 다가구 주택일 때, 그리고 공동택일 때, 오피스텔, 이종군생 중 다종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종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소음 방종 그런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70페이지 6번에 1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수치 좀 받으시고,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주택의 내부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처면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웃주택의 내부의 사생활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처면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주택 내부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처면시설을 막아서 이웃주택의 내부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2m. 571페이지 승용 승강기 설치해 놔 있죠. 자,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여 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가 있죠. 2번. 층수가 딱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여 m 이내마다 1교수 이상의 직등을 설치한 경우는 바로 승용 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에 빼주고 있다는 것. 설치는 자유지만 의무사항이다.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된다 받으시고,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높이로서 정하고 있죠.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기역 니은에 나와 있는데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3번을 보시면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딱 인접해서 설치하면 안 되고 바로 불이 났다 그거 끈다 이걸 소화라고 하죠. 소화할 때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아세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지능형 건축물. 이 지능형 건축물이라는 것은 최첨단 시스템을 장착한 건축물이죠. 그래, 인공지능을 집어들어가서 뭐 안전, 방범을 관리한다든 이런 것들이 다 지능형 건축물 되겠는데, 이런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은 누구한테 받아가면 되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 이제 지능형 건축물로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건축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걸 좀 적게 만들도록 해서 비용을 좀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어떤 거냐? 허가권이라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설치 면적을 85%까지 완화 적용해 주겠다. 좀 면적을 적게 잡아서 적용시설 넣어도 된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높이를, 건축물 높이를 115%까지 완화 적용을 해주겠다. 그러면 건물을 더 크게 건축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용적률하고 높이자는 100분의 115까지 완화해주고, 대잔의 적용 설치 면적은 85%까지 완화입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513페이지.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해가지고, 자, 가로 1번. 2번,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치는 경우에서 나와 있죠. 가로 3번, 대지가 녹지역에 걸치는 경우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가로 1번 보면 돼지가 할때 대자 앞에 이 아라비아 숫자 이랬으면 됐어. 그래서 한 개의 돼지죠. 한 개의 돼지가 지역 등에 걸쳐있다. 그 말은 이렇게 하나의 돼지가 있는데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걸쳐있고 이게 제준 주거지역에 걸쳐있다. 이렇게. 근데 이쪽에 걸쳐있는 정도가 바로 800이 걸쳐있고 여기 200이 걸쳐있다. 그래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 그때 건축법령상 여러 가지 지역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 이 대지의 가반이 소관 쪽으로 다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지 가반이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이 건축 및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정도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 건축을 하도록 허용하겠다 이거죠.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 중 과반이 소관쪽 다 밀어주자. 과반. 과반이 소관은 지역대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과반. 근데 외해가 있습니다. 외해가 방하주거하고요. 그리고 녹지역은 외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녹지역하고 방하주는 외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이게 이쪽은 방하주로 증된 땅이고요. 이쪽은 방하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다, 건축한데. 이 방하주구에 하나의 건축물이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요. 이 건축물 전부만, 건축물만요. 대지는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만 전부 방하주가는 여기가 방화주기죠? 이 방화주가 있다. 온전하게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지붕과 예벽과 내 주요 구조물을 바로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의 건축물이 뭐 말이죠? 방화주가하고 방화주가 안 이쪽에 걸쳐 있다. 그랬을 때 이 건축물 전부 다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이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해라 이렇게 규제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방하주거하고 그 밖의 장소에 경계했다가요 방하벽을 설치해서 구획했습니다. 방하벽. 방하벽은 이쪽 건축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게 한 벽인데 이렇게 방하벽이 그 경계에 설치 구획됐다면 방하주거 안에 있는 건축물만 방하주거 안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내화주거 하면 되고 방하주거 밖에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다. 방하주거 안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밖의 장소에 규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가로 2번 나왔으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가로 3번 자,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천정부터 하나의 대지가 있다. 근데 이게 준 주거적인 땅에 800이 걸쳐 있고요. 녹지역에 200만 걸쳐 있다 합시다. 이 녹지역은 보존을 하자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걸쳐 있을 때는 녹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됐든 묻지 말고 각각 적용하자. 이렇게 각각.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장소에 걸치는 경우는 각 지역 안에 건축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또 대지 안에 건축물이 방하주거에 걸쳐있다면 방하주거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지 않아 있죠? 건축물 높이지 않아 해가지고요. 가로, 자, 건축물 높이지 않아 해서 1번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지 않아 있죠. 가로기 뭐냐 뜻이 나옵니다. 1번에 보면 허가권에는 가로구역, 가로구역 뜻이 뭐냐면 도로 둘러싸는 일단 지역이에요. 이렇게 우리 바로 도시 보면 도로들이 있죠.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다. 그때 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은 구역, 이걸 가로구라 합니다. 가로구. 공법에서 가로가 나오면 다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자가 도로가자 길로자거든요. 우리 도로가 있는 나무를 나무숫자에서 가로수, 도로가 있는 등을 가로등 그러죠. 그래서 가로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도로 둘러싸인 일단적인 가로객에 이 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A 거 대지, B 거 대지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 안에 딱 건축을 건축할 때이 정도 높이로만 건축해라라고 높이를 지정해서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허가권자에게 있습니다.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가로 건너뛰어서 가로역을 단위로 끝에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번 중에 이때 허가권자는 이 같은 가로개에서도 건축 용도, 이게 상업적인데 상업적은 숙박설도 건축할 수 있고 유락설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가로개라도 여기 숙박설은 40m까지 질수 있지만 유락설은 8m까지만 절하라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 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개에서도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또, 동그라미 3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다. 이게 중요해. 일반 시장, 군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은 자기 지역의 도시관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장 특별시의 조례로 조례했다더니 광역시장 광역시 조례로 조례했다더니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두 명밖에 없다고 알아주시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 2번. 1조동 확보량 건축 높이제한을 일상에서는요, 1조건에 의한 높이제한이라고 그래.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받아먹고 살수 있는 권리, 1조건을 천부권적 권한, 권리의 일종으로서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햇볕을 받아먹고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햇볕을 받아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보는 거죠. 그래, 이 햇볕을 쏘임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 요소가 있죠.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햇볕을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걸 바로 일조동 확보량 건축 높이 제한이라고 해요. 일조가 뭐예요? 해, 일, 빛을 조죠. 해가 비치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래서 높이를 제한하겠다. 이게 일조건. 바로 보장을 위한 높이자입니다. 일조동 확보량 건축 높이자. 자, 그러면 어느 용도 지역에 우리 도시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높이자를 강하게 가하고 있는가? 바로 용도 지역이요. 여기가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이다. 주로 우리 국민들 여기에 많이 생활하고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이 지역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에다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한다. 근데 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이 대지는 혼자 독립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인접대지들이 있지, 이렇게. 인접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지를 기준해서 이쪽은 바로 여러분 보았을 때 이쪽은 동쪽이 되는 것이죠. 이쪽은 서쪽이 되고 여러분 보았을 때 동서 남쪽이 되고 북쪽이 되겠죠. 이때 태양은 여기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자전에 가요. 이렇게 해가 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미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다. 여기에 이렇게 누가 와서 집 주고 살고 있다. 여기 살고 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집을 짓을 때 여기가 정동 방향, 여기가 정서 방향, 여기가 정남 방향, 여기가 정북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정북 방향 쪽에 있는 대지 경사 기점으로 해서 바로 여기다 건축물을 세울 때는 건축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이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사 기점으로 해서 1.5m를 띄어서 건축물을 배치해서 올려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건축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 대비 2분의 1상 띄어가지고 바로 건축물을 올려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방향을 인접대 경사를 기준하냐? 정남 방향이라 정북 방향이다 이겠죠. 정북. 그래 정북 방향을 기준해서 자기가 건물을 높이 올리면 올수록 여기서 이렇게 띄어서 배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으로 앞당깁니다. 그래 함으로써 이 건축물에 하여 자기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감수를 해야 돼. 감수. 감수. 중요합니다. 자,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무슨 방향의 인접대지 경선을 기준해서 1조건의 한 높이자를 받느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선을 기준해서 여기다 건축물 높이 9m 하다 그러면 1.5m 이상 뛰고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의 2분의 1상 뛰어서 정북 방향 쪽에 잡아오고 있는 대지 소재의 1조건을 보호해 준다. 동그라미 1번이 그것이고요.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정남 방향의 대지의 일조 확보해가지고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어느 하나가 뭐냐? 기업부터 이용까지 있죠. 이런 기업부터 이용까지 해당하면 이래도 불구하고 아까 정북 방향의 인접대의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건을 정해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높이를 무슨 방향의 인접대의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건을 정해야 되냐? 정남 방향. 아까 앞에는 정북 방향이었어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정북 방향이었죠. 밑에 박스 안에 기억 내용 아까 설명한 거 꼭 읽어두시고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바로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건 규정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택지발 주거 때 지구, 대지 조성 사업 주거 때 지구, 티긋, 지구단위 지구역 개발 사업 구역 할 때 구역, 그다음에 국가 사업단지, 일반 사업단지, 도시 첨단 사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 구역, 정비 구역, 그래 구역 구역이 나오고 지구 주거 나오고 그렇죠. 단지 단지 나와있죠. 그리고 시옷 이용 정북 방향 쪽에 애교 정북 방향 쪽에 이쪽에 있는 대지 소재가 내거 일조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집 지어도 됩니다. 다만 나한테 보상 한 1억 해주세요 해서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이쪽에 일조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랬을 때는 정북 방향이라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경선 기준에서 일조건을 적어도 돼요. 이쪽에 대지 소유와 합의했다면 정북 방향 쪽에 잡아가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일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 정남 방향은 인접될 경선 기준에서 일조건을 적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정북 방향 쪽에 잡아가고 있는 이 대지가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공원이 있다든가 광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는 일조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는 정남 방향은 인접될 경선 기준에서 일조건을 적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옷과 이용이에요.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 잡아온 대지다. 정북 방향으로 잡아오고 있는 대지 소재와 합의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정남 방향은 인접될 경선을 기준으로 일조건을 정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구, 지구, 단지, 단지, 구역, 구역 일대도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건을 정해도 된다. 왜 그러냐? 이런 택지발주군이 국가산업단지, 뭐 도시발구역, 정부역 이런 찌구찌구 딴지딴지 꾸역꾸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들은 이렇게 그 장소 지정할 때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여기는 뭐 하천이 있다든가 도로가 있다든가 이렇게 도로가 있다, 하천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가 그 구역이다라고 지정하거든요. 그러나서 여기서 택지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밀어가지고 또 사이사이 도로 넣고 그리고 이렇게 택지를 분할해서 분할해서 팔아 하죠. 그래 이런 찌구찌구 딴지딴지 이런 데는 다 개발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잘라요. 필지를. 그래 이걸 분양받은 사람이 여기다 이제 합법적으로 건축을 건축에 들어간다 그러면 동서남포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건을 적용한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높이가 9m 하다 그러면 이 장난 방향 인접대 경사선 기준에서 1.5m 뛰면 되고요. 또이 친구도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정남 방향을 인접대, 동서남북이 되죠. 정남 방향을 인접대 경사선 기준에서 이 건축 높이가 9m 하면 1.5m 뛰어서 배치하면 되고, 9m를 초과하면 높이, 건축물 높이 2분의 1 이상 뛰면 돼요. 여기서도 이 대지수자 마찬가지.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이 대지수자도 정남 방향을, 동서남북 때 정남 방향. 이 것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하면 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일조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지구 단지 구역에서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때 정남 방향을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577페이지 가로 2번. 이 공동택인 아파트 10택 이런 것들은 주택 단위 만들어서 주로 집을 짓는데, 그런 것들을 건축할 때도 역시 일조권을 적용해서 바로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몰라도 돼요. 딱 이것만 알면 돼요. 거기서는 가로 2번에 공동택의 1조 등을 확보량 높이 제한해서 가로 안에 봐보세요. 줄 거예요. 일반 상업적과 중심 상업적에 건축하는 것, 공동택은 1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 토지 용도를 높여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은 공동택을 그 안에다 칠 때는 1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동그라미 니은 예해가 나 있죠. 578페이지. 자, 그 대지 모든 세대가 하나의 대지 주택단지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천세를 내는데, 그 안에 천세대의 주택에 동지를 기준해서 1년 중낮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거든요. 동지를 기준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 사이에 모든 세대에 2시간 이상 해가 비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일조권 규정을 통과해 나갑니다, 법에서. 자, 거기 보세요. 그 대지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해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1조 해가 비친다, 이겁니다. 비출 조 해일이거든. 해가 비추도록 이렇게 거리를 유지했다면 1조권 통과, 이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는 딱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마지막에 5번 보십시오. 5번 보면 층수가 조그마한 것들은 일조권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것들. 높이가 8m 이하다. 그러면 8m 초과일 때부터 일조권을 적용하겠다, 이거죠. 3층 이상일 때 적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동무조건이다. 2층 이하 28 건축물, 28 건축물, 28 건축물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건축법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579페이지 딱 표시해놓고 특별 건축 계획은 다음 주에 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